네네. 제가 원래 무역을 했어요, 부산에서. 아, 사업을 했습니까? 네네. 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사장님이 같이 한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수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적인 능력이.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 그 당시에는. 수입도 하고, 오. 또 수출도 하고. 아, 수입도 하고, 네네. 수출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네. 벌었죠. 오. 이제 돈을 벌고. 대단하시다. 네, 네. 하다가 네. 사기를 당했죠. 네. 아니 나는 네. 사기를 왜 당하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사기를 당하려면요 네. 정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 말 수완이라든가 네. 네. 처음에 믿게끔 한 번 두 번은 믿게끔 하죠. 아. 돈을 벌게끔 해요. 아 벌게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엔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이 제의가 들어와요. 네. 처음부터 사기꾼이 저희를 돈을 벌게 해준 게 아니고 네. 돈을 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개입이 네.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려면 네. 돈이 여기는 거기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 혼자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다른 분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거의 그때 이제 전재산을 올인했죠. 대출까지 받아서 그게 이제 저의 인생의 가장 그 변환점이 되는 가장 그 힘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었어요. 아, 네. 그러면 사기를 얼마 정도 당했죠? 거의 한 30억 정도 당했죠. 30억이 혹시 네. 애 이름도 아니고 네, 30억 정도 3만 원도 아니고 30억이라 네. 3천만 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야. 그때 이제 은행 빚이라든가 네. 엄마가 남겨준 재산이 있었어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재산 다 이제 땅을 팔고 여주 땅을 팔고 그러면 그때는 결혼을 하셨을 때입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제가 이제 30살 그럼 애는? 딸 하나 있어요. 아, 딸? 딸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남편하고 같이 있었네? 아니죠. 왜요? 그때는 이제 저는 혼자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신랑이 있었으면 사기 안 당했겠죠. 아, 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까? 제 이야기 해도 돼요? 여기도 돼요. 예, 제가 이제 신랑이랑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랑이 저를 이제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아 신랑이 예 대학교 뭐, 시험을 보고 뭐 남자가 좋아하지 여자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랑이 네. 따라다니고 하다가 이제 네.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를 먼저 낳죠. 낳고 엄마가 반대가 엄청 심해서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이제 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도 싫고 예, 예, 저는 그래서 예.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고 이제 10년을 살다가 제가 30살 되던 해에 이제 신랑이 위암, 급성 위암으로 갑자기 장기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별을 하고 1996년 예. 그러면 사별을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애 혼자서 키우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이 그렇죠. 말이네. 그렇죠.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는 네. 엄마가 아기를 이제 봐주고, 아기가 네. 이제 엄마 밑에서 친정 엄마 밑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그랬죠.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자살 기도를 했었죠. 아니 애도 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생각? 우울증에 빠져갖고 자식이 안 보여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냥. 그래서 제가 끌고 가던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뛰어내렸단 말이야? 달리는 차에서 밤에 뛰어내렸죠. 밤에. 어디 고속도로였어? 아니요, 일반 국도에서. 아, 일반 국도에서? 네,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렸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아니, 그렇게 네. 뛰어내리고 나서 살았단 말입니다. 아,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나하고 인터뷰하지. 그렇죠. 아, 그렇네. 예, 네, 그래서 깨어나니까 네.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네. 3일을 꿈을 꿨는데 이제 꿈속에서 계속 뭐 약도 주시고 할아버지가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뭐 할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을 주시고 주사를 주시고 세 번째 날 주사를 주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면서 깨어난 게 이제 제가 깨어난 거예요. 진짜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네, 아니 그 차에서 그 뭐 그래도 뭐 한 시속 한 100km 이상은 밟았을 거 아니야. 죽기 위해서. 네. 그죠? 뭐 30km 아니죠. 달리면서 뛰어내리면 뭐 그냥 그거는 신용이고. 100km가 넘었어요. 아, 100km. 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도 부서지고 예. 옷도 다 찢어졌어요. 근데 예. 머리는 여기 지금도 자국이 있어요. 예, 예. 머리만 터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등 쪽으로 까만 옷을 입었는데 등이 다 옷이 다 네. 찢어지는 거 알죠? 쫙 들키면서 네. 네. 찢어진 거예요. 근데 저의 몸에 상처가 한 개도 없어요. 머리만 터졌어요. 아, 근데 네. 누가 발견했나? 그때 지나가는 차가 발견해서 이제 칠 뻔했는데 제가 원래 어두운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면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 사람 그분 그
보기에 라이트 켜고 오는데 뭐가 이렇게 검은 짐승이 쓰러져 있는 줄 알았대요. 아... 네, 그래서 차를 딱 세웠는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네. 야, 진짜 운 좋다. 네, 그래서 이건 천운 진짜다. 네. 되게 내가 보기에는 버키 씨는 계시를 받은 것 같아. 여기는 당신은 그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만나서 네, 죽을 때가 아니니 살았어, 살았어 네. 좋은 일 해라고 아마 계시를 내린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세 번째였어요 네. 그게요.